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8회입니다. 문제 1 기능평가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1페이지 폭 높이 323, 470 요리개수 3, 간격 6 여백 위쪽만 25, 나머지 20 돌연 5 미리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수험 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작업 영역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편집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컨트롤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복사하고 더블 클릭하여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 툴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컨트롤 D 3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위치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불투명도 50% 적용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설정합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선 도구를 선택하고 선 도구를 클릭하여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조건과 같이 285 입력합니다. 스트로크 패널과 컬러 패널을 열고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적용합니다. 두께 10포인트, 유형은 흰색 다이아몬드, C70, M100, Y100, K0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클릭하고 170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열어줍니다. 조건과 같이 색 적용합니다. 시작색 리버스 해주시고 시작색을 C20, Y20 출력 형태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하기입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에이리얼 볼드 크기 18포인트 색상 C70, M100, Y10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타입 오너 패스 형태 확인하고 선택 툴로 빈 공간 클릭 선과 면과 선의 색을 설정하지 않고 패스 툴로 펜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 두 번째 클릭하면서 드래그 Alt 누른 상태에서 패스 마무리해주고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오너 패스 선택하고 패스에 클릭합니다. 문자 속성 도둠 20포인트 색은 C100, Y100, K30 내용을 입력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도둠 20 문자색 M100, K30 적용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균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7포인트, 행간 2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단락 시작 표시 문자 이 입력하고 문자 속성 문자 색 M100, Y10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듬 12포인트, 행간 18포인트, 문자 색 K100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입니다. 바탕 15포인트, 행간 25포인트, 자간 -30, 문자 색 C100, Y100, K3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OTXT 파일을 메모장에 옵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각각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 참고하여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두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3단 6mm 입력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합니다. 컨트롤 E. GD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1. 파일 형식을 PDF 프린트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돌연 전체 표시 체크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하고 최종 INDD와 PDF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 높이 160, 195, 2단, 간격 4, 여백 위 15, 아래 20, 왼쪽 20, 오른쪽 15. 도료는 3mm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드롭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마스터 페이지 왼쪽 마스터 페이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 문자 속성, 에이리얼, 볼드, 9포인트, 색은 C50, M100, Y9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1, 2페이지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6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의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Ctrl D, 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선택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효과,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 선택해주시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베이직 패더 선택하고 패더 값을 10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선택 툴로 빈 공간 클릭하고 출력 형태 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12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기본 패더 적용합니다. 패더 값 10mm 입력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D, 9번 이미지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9번 이미지 선택하고 문제지 조건과 같이 모퉁이 옵션, 오브젝트, 코너 옵션 둥글게 선택해 주시고 8mm 입력합니다. 5, 6페이지 출력 형태 확인하고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5페이지 더블클릭해서 이동하고 컨트롤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오브젝트 코너 옵션 8mm 둥글게 적용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1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 조절합니다. 6페이지 확인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하여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컨트롤 D, 12번 이미지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페이지 번호가 가려질 때는 6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트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밴드로 보내게 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합니다. 조건과 같이 폭 높이 18 입력하고 원을 만듭니다. 면의 색 C50, M100, Y90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 5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배치합니다. 4페이지에 도형을 확인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4페이지 썸네일 더블클릭하고 사각형 툴 선택한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 크기 40, 높이는 201 입력하고 엔터. 면의 색을 적용합니다. C100, A20. 도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고 왼쪽 아래 점을 삭제합니다. 선택 툴로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어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에서 정렬해 줍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복사해서 5페이지로 이동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 가로로 뒤집기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역시 레이어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정렬합니다. 마스터 짝수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화면을 키워주시고요. 삼각 버튼 사각형 툴로 선택하고 클릭 7mm 7mm 입력하고 면수 3 입력한 다음 C100, M50, 나머지 0 컨트롤 패널에서 C의 반대 방향 선택 툴로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복사한 삼각형은 가로로 뒤집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해 줍니다. 윈도우의 인터랙티브 단축 패널을 열어줍니다. 왼쪽 삼각형 액션 플러스 프리비어스, 오른쪽 삼각형 플러스 넥스트 페이지 설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굿포인트, 색은 C100, K20. URL 내용을 입력합니다. URL 내용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선택해 주시고 HTTPS 뒷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도듬, 18포인트, C100, K2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해서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타입들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도듬, 14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조건에 나와 있는 숫자 부분의 색상을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사용되는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도듬 8포인트, 행간 14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굴림 12포인트, 행간 14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문자색 C50, M100, Y9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듬 1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문자색 C100 설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13번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에 옵니다.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 페이지에 타입들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복사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선택툴로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3, 4페이지에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요. 중제목과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각각 적용합니다. 3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을 나눠줍니다. 2단 4mm,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 5, 6페이지 확인하시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TXT 파일의 메모장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들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입니다. Ctrl E, GTQ 폴더에 파일 형식 EPUB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버전 EPUB 3.0, 커버, 레스터라이즈 펄스 페이지 설정하고 OK 클릭합니다. 완성된 INDD 다운 파일을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다운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합니다.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페이지 2, 폭 높이 210, 280, 3열, 간격 5, 여백 10, 20, 10, 10, 돌연 3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이 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추가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폭 높이 확인하고 OK. B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3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타입들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연주와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12포인트, C20, M100, Y60, K10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연주를 입력합니다. 홀수 마스터 페이지의 연주와 페이지 번호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짝수 페이지의 연주 내용과
페이지 번호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15번 이미지를 먼저 열기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가져옵니다. 15번의 과 적용합니다. 방향 패더,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아래쪽에 값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4번 이미지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Ctrl D, 1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6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위치와 크기 조절해서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문제지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모양 감싸기 체크하시고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3mm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16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Alt, Shift 눌러서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 눌러서 더블 클릭 이미지를 이동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나도록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16번 이미지 한 개를 16번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Alt 출력 형태 확인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밀어냅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키워줍니다. Alt 누른 상태로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하나 더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Ctrl D, 1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D, 19번 이미지 열기해서 클릭 드래그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가리고 있을 때는 이 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클릭하고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뒤로 보내줍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 클릭하고 작업 영역 클릭, 폭 높이 190에 10, 면의 색을 설정합니다. M10, Y40 적용합니다. 오브젝트 코너 옵션, 문제지에 제시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둥글게 5mm 설정하고 OK.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굴림 15, 문자 색 K100 설정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굴림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 색 K10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0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첫 줄 뒤져쓰기 두 줄, 문자 색 견본에서 적용합니다. C100, Y100, K40 설정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3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색상 견본에서 C60, M60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입니다. 바탕 11포인트, 행간 22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자색 C20, M100, Y60, K10 설정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20번 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내용을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맨 윗부분은 캡션 단락 스타일 설정해주고요. 두 번째는 중제목, 아래쪽은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3단 5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의 제목 부분을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도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해 주시고 3단 5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해서 소제목 적용합니다. 완성된 INDD 다운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INDD 다운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